토스증권의 주식 선물 서비스가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이용 건수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매월 평균 1만 1000건의 선물하기가 이뤄진 셈입니다. 토스증권의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선물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으면 타인의 계좌로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은 40대로 전체 사용자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0대와 30대, 50대에서도 20%대의 고른 사용률을 보였습니다. 토스증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전선과 대한해운이 각각 2,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식 선물 인기 종목들은 당월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편 토스증권은 올해 2분기 중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하는 예약 주문 기능을 추가하고 선물 대상을 해외 주식까지 확대하는 등 새롭게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